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양지 투모로우를 읽고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러 주랑입니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잔잔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악동 뮤지션 이찬혁 씨가 쓴물 만난 물고기라는 소설을 아시나요? 저는 이 소설을 매우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 소설에서 환경미화원 이야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심지어 환경미화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는 거리를 가득 메운 이웃들의 죽은 감정들을 보고 근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란 듯이 다 먹고 남은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거리에 버리기도 합니다. 그는 막대기와 함께 떨어진 깔 보는 마음을 묵묵히 치워 담아야 했습니다. 건너편 빵집 앞에서는 이기적인 마음이 쓰레기로 나왔는데 그것은 너무 무거워서 혼자 힘으로 주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이기적인 마음을 그와 함께 들어올려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며 물었습니다. 치우고 치워도 끊임없이 나오는 게 쓰레기인데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꿈은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에요. 행복의 가치는 모두에게 다르지요. 그래서 긴 고민 끝에 이 일을 선택한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는 것. 하지만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 내가 없다면 이 동네는 악취로 가득 찰 것이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집값은 바닥을 칠 거예요. 하지만 난 그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고 있어요. 나는 그들이 표출해버리고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것들을 주워 담습니다. 그럼 그들은 그 길을 지나면서 다시는 그런 감정을 떠올리지 않게 되지요. 이렇게 멋진 꿈을 가진 환경미화원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는 따뜻함이 떠나질 않습니다. 투머로우 1월호의 마인드 렉처 칼럼에서 나오는 안 사장님도 그처럼 주위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안 사장님은 작은 전기 설비 회사를 차렸는데요. 큰 전기 설비를 운반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해 한 인부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고의 책임은 운반을 맡은 회사에 있었는데 이 회사는 너무 영세해서 유족들에게 줄 보상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사장님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죽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인부가 실수는 했지만 가장이 죽었는데 보상받지 못한다면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안 사장님에게는 아내와 같이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정말 쓰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하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 사장님은 병원비와 장례비, 그리고 유족들을 만나서 보상비를 주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돈은 또 벌면 돼. 이런 일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 아내는 섭섭해하면서도 웃어주었습니다. 안 사장님은 이렇게 착한 아내와 사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안 사장님의 이야기는 공단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안 사장님에게 설비를 맡기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준다고. 그 덕분에 IMF 때도 안 사장님의 회사는 항상 바빴습니다. 지금도 안 사장님은 공장의 모든 기계가 전기가 흐르게 해서 돌아가게 하듯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고 기쁘게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디찬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어서 차가운 결과 같은 마음을 포근하고 따뜻하게 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훨씬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며 듣기 좋은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